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를 맡게 된 김소언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사투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통계분석에서 메디칼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복잡한 수식은 다 제외를 했고요. 통계에 대해서 필요성이랑 이 메디칼크를 이용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그 논문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야에서 통계는 없어서는 안 될 학문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통계는 무엇일까요? 먼저 통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제가 처음에 통계를 접했을 때 참 딱딱하고 재미없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논문을 보면 그래프나 표 등등 제시하는 것은 많은데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할지 의심도 들기도 하고 허구인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이 통계는 정부뿐만 아니라 뭐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회사에서 뭐 어떤 정책을 책정을 한다거나 뭐 인구를 파악하고 물가를 측정한 데 사용이 됩니다. 또한 선거에서도 통계가 활용이 되는데요. 누가 당선이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왜 통계를 사용해서 정책이나 사업, 연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할까요? 통계는 이 팩트를 파악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이 팩트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의 기초자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1988년에 라우 교수는 이 지식은 모든 역사가 되고 이 자연과학은 유학하면 수학이 된다. 그러나 지식을 얻는 방법은 통계학에 의해서다 라고 말했듯이 그 통계를 바탕으로 지식을 창출하고 이 지식을 기초로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학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빈도와 비율로 어떤 팩트를 알 수 있는 자료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이 보셨을 영화 타이타닉인데요. 여기에서 통계를 이용해서 어떤 팩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승 요금과 생존율에 관해서 살펴보면 모든 가격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제일 비싼 1등칸의 생존율이 63%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등칸과 3등칸은 각각 43%, 25% 정도 생존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로 만들어서 살펴보면 아까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성인 승객을 대상으로 했을 때 아까와 동일하게 1등칸의 생존율이 가장 높고요. 3등칸이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더 자세하게 남녀 성비에 따라서 더 쪼개봤을 때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성인 남자가 많다는 것을 여성 비율을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생존율은 이 어린이 1등칸, 2등칸 생존율이 가장 거의 모두 살아난 것을 볼 수 있고 성인에서도 여자가 97% 정도 생존을 했고 2등칸에는 86% 생존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탑승 요금과 생존율 관계를 보고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다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석을 할 때 잘못 주의해야 되는 점인데 이 자료는 이 미국 버클리 대학의 대학원 합격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보셨을 때 이 남자의 합격률은 52%가 되고요. 여자는 4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자의 합격률이 남자보다 낮다고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홍보를 했다면 남자가 더 많이 지원을 했겠죠. 하지만 이 분야별로 쪼개서 살펴봤을 때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자가 더 합격률이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종에 따른 사형 판결에 대한 자료인데요. 여기에서도
흑인이 백인에게 피해를 줘서 사형 판결을 받는 비율이 높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 22.9%, 약 23%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흑인이 더 사형 판결을 많이 받는다고 할수 있을까요? 피의자 인종만 봤을 때 결과입니다. 아까와 다른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백인이 사형 판결을 받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해석을 잘못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통계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영국에 수상을 두번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첫 번째는 그냥 거짓말. 두 번째는 새빨간 거짓말. 세 번째는 통계학이다. 더 심하게 그 허프라는 사람은 How to Lie with Statistics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통계의 올바른 사용과 이해가 중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통계에 대해서, 통계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통계를 올바로 사용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아무리 통계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통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통계를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통계는 복잡한 수식을 이용해서 그 결과를 얻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통계 패키지라는 것을 이용해서 결과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패키지가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스입니다. 이 세스는 70년대 미국에서 개발이 됐고요. 지금까지 많이 이용되고 있는 패키지입니다. 지금 약자를 보시면 원래 그 약자를 보시면 Strategy Application Software입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이 Statistic Analysis 시스템으로 나왔었는데 많은 기업에서 많은 통계를 얻고 싶어 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원했기 때문에 이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SPSS입니다. 이 세스랑 비슷한 시기에 개발이 됐고요. 이 사회과학 분야 쪽에서 특화된 패키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R 프로젝트입니다. 이 가장 늦게 개발이 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S+라는 이 다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위한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스와 비슷하게 프로그래밍을 해서 분석을 하는 패키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메디칼크입니다. 이 메디칼크는 89년에 개발이 됐고요. 의학 분야에서 이 통계 분석을 쉽게 할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패키지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패키지가 가장 좋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패키지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할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포럼이나 뉴스에서 사람들이 패키지에 대해서 토론한 현황을 그래프로 그린 화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9년까지 지금 잘안 보이시죠? 2009년까지 세스가 증가세를 보이다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R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2002년도쯤에 이 세스가 가격 정책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이 기존의 가격보다 더 높게 받겠다. 그래서 이 학회나 그 대학교에서 반발이 일어나게 됐고 그 영향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스와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이 좀싼이 R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 가격 때문에 외면받고 있는 세스는 이 대기업 이외 중소기업에서 거의 외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회사에서 이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패키지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대표적인 이 세스와 SPSS 그리고 메디칼크를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간단하게 그 장점과 단점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툴을 이용하는데 약 1200만 원 가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엄청 많이 비싼 패키지죠. SP 같은 경우에도 약 250만 원 정도로 좀 싸지만은 좀 사용하기에 좀 무시할 수 없는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 만약에 능력이 된다 해서 이 집을 사용을 한다 해도 만약에 그 1년이 지나면 똑같은 금액으로 지불해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칼크는 약 48만 원 정도로 구입을 했을 때 그 평생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세스 같은 경우는 이 높은 가격 때문 그 가격으로 그 폭넓은 그 통계 처리나 뭐 다양하게 분석 처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뭐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대용량 데이터에 맞춰서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래프나 표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야 될 때 그때 매크로라는 걸 사용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폭넓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이 사용자의 능력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데요. 그거는 그 프로그래밍 분석이기 때문에 그 세스 언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좀 일반 사용자가 알기에는 많이 사용을 해봐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설치할 때 필요한 하드 용량이라든가 그 시간이 다소 좀 많이 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SPSS 같은 경우의 장점은 이게 과학, 사회가 분야 쪽에 그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아모스를 이용한 구조 방정식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가 하기에도 가장 좀 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그래프 편집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통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인터페이스 때문에 그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 편집은 좋은데 시각화를 하는데 다소 미약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 메디칼크입니다. 메디칼크는 이 기본적인 통계 분석 툴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ROC 커브 비교 분석이랑 그 검정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빠른 업데이트를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금방금방 그 최근에 나왔던 논문에 이 통계 방법을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의견을 잘 반영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한글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그 다양한 통계 옵션이 좀 부족하다는 점이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통계를 분석하는 사용자한테는 이게 장점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 대한 편집 기능이 좀 다소 좀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모듈 여부인데 이거는 분석 통계 처리를 할 때 이 어떤 패키지를 더 추가를 하겠냐 보시면 되는데 세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마이닝이나 GIS 기능이 있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아모스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추가를 했을 때 금액은 더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세 패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장단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통계는 정부뿐만 아니라 뭐 회사, 개인,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이게 사용되는 패키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 분야에서 가장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메디칼크는 이 ROC 커브와 커브 비교 분석과 이 세스와 SP에 없는 검정 툴을 가지고 있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강점에 대해서 제가 세스와 SP를 비교를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ROC 커브입니다. 이거는 민감도와 특이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법인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그 이 AUC라는 게 있는데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AUC라는 거는 이 ROC 커브의 아래 면적을 뜻하게 되는데 그 빨간색 선부터 아래쪽 면적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하나 들고 왔는데 이 어떤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이 검사법 세 가지 검사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검사법이 좋은지 이 ROC 비교 분석 커브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지금 화면은 세스와 SP에서 그 ROC 커브 분석을 했을 때 결과입니다.
CSS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에 대한 그래프를 제시를 해주고 아래쪽에 그이 ROC 커브에 대한 검정 결과까지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이 기준선이 있는데 그래프에서 기준선이 있는데 이 대각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기준선과의 차이에 대한 검정 결과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같은 경우는 이 CSS보다는 좀더 간단하게 이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디칼크입니다. 메디칼크에서는 CSS와 SP에서 나타냈던 그 ROC 커브에 대한 검정 결과를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이 컷오프 밸류에 따라서 민감도와 특이도까지 나타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그래프에서는 이 컷오프에 따른 민감도 특이도를 볼수 있는데 선을 클릭했을 때 거기에 맞는 이 컷오프 밸류, 민감도 특이도까지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세 가지 검사법에서 어떤 검사법이 더 좋은지 이 ROC 커브 비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와 동일하게 그냥 ROC 커브 분석을 했을 때와 동일하게 결과가 나와 있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뭐세 가지 검사법에 대해서 어떤 검사법이 좋은지 검정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메디칼크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을 때 전체적인 ROC 커브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각 테스트마다 그 ROC 커브의 검정 결과까지 어떤 검사법이 더 좋은지 알 수가 있는 결과까지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CSS와 이 SPSS 메디칼크 경우에 이 ROC 커브 분석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게 메디칼크처럼 어떤 검사법이 더 좋은지는 알수 있는 것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컷오프 밸류에 따라서 이 민감도와 특이도를 쉽게 그래프에서 확인을 바로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각 ROC 커브 간의 이 차이도 같이 함께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뿐만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ROC 곡선 부분에 이 ROC 곡선 분석뿐만 아니라 뭐 이게 대화형 점도표 그리고 컷오프 밸류에 대한 도표 예측값까지 다양하게 분석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CSS와 SP에 없는 이 검정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기본적인 분석에 사용되는 뭐 평균 검정뿐만 아니라 뭐 우도비까지 모두 그 원자료 없이 검정을 할수 있는 툴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 예로 분석을 해보면 이 급성 뇌졸중 발병 후에 병원 도착 시간에 따라서 이 합병증 위험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이 검정 툴을 이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분석법은 이 오조비를 통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이 검정 메뉴에서 이 오조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했을 때이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파지티브와 네거티브의 결과값을 넣을 수 있는 대화 상자인데 아까 예제로 보여드렸던 이 표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을 때이 1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1시간에서 3시간이 얼마나 합병증이 더 증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지티브에는 이 합병증이 발병하는 여부에 대한 결과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거티브에는 발병하지 않는 경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 지금 잘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검정을 해서 결과를 뽑아내면 1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합병증이 1시간 이내보다 1.35배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3시간 이상도 마찬가지로 검정을 했을 때이 1시간 이내보다 위험률이 4배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검정을 했을 때 병원 도착 시간이 각각 1.35배, 4배까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하지만 여기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론까지 얻을 수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 검정 메뉴를 이용해서 이 원절이 없이 오즈비와 이 실내 구간 유의 확률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 분석 방법을 정리를 해보면, 메디칼크는 비전공자가 이용하기에 편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학 분야에서 다른 프로그램 패키지들보다 이 분석 도구로 결과를 얻어서 해석하는데 쉽고 이 ROC 커브 비교 분석과 이 검정 툴이 있다는 것이 이 특징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강점을 빼더라도 이 메디칼크는 이 비용 측면에서나 성능 측면에서 이 비전공자가 그 분석을 하는데 그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메디칼크랑 다른 패키지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메디칼크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비전공자가 통계까지 공부를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많이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를 위해서 그 만들어진 이 메디칼크를 이용한다면 통계를 어느 정도 쉽게, 그나마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사투리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